프로젝트 연말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아 씨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맘스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김유라입니다. 네, 이번에 또 책을 내셨잖아요. 네. 네,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네.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전세 난민으로 8년씩이나 제가 살면서 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왜 금융위기가 오는지 왜 부동산이 오르는지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아, 저는 마트 대신 부동산 간다 그래서 부동산만 가신 줄 알았더니 그 전에 들린 곳이 있었어요. 바로 서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서점에 가시는지 책은 또 잘 고르시는지 직접 서점에 모시고 왔어요. 네, 사실은 제가 도서관에 주로 갔고요. 네. 서점을 많이 못 갔어요. 네. 돈이 드니까 너무 비싸니까 책이. 근데 어느 날 중고 서점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이 싸니까. 아까 막 저한테 네. 5만 원이면 책을 엄청 많이 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김유라 님이 직접 엄마들을 위해서 책을 골라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이제 5만 원어치 책 사는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싶은 책을 항상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 아, 내 건 비싸네요. 저자 할인 안 되나요? 경제 서적 먼저 하죠. 그렇죠? 이게 방법이 있어요. 자, ABC 순서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A. 오. 이 알파벳 공부되겠네 이거. C 6. 네. C 31, 48. B는 이쪽에 C C 32 그래야지 동선별로 C 45 A B C D E 3 2 0 4 32 순서대로 해서 네 이제 장바구니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A A가 이쪽에 있네요. A 54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축구 선수 꿈이거든요. 전 자서전을 이렇게 사서 갖다 줘요. 자서전. 아이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네. 자서전. 롤모델의 책을 네, 볼 수 롤모델. 있게. 네. 꽂아놓고요. 혹시 알라딘에서 알바 하신 건 아니죠? 왜 이렇게 잘 찾으세요?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우리가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살면 좋잖아요, 인생은. 재정도 챙기고 이제 사랑까지 챙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이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2,100원밖에 안 하니까 커피 한 잔 값 그러네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겠다. 와, 하늘에서 빛이. 말을 어떻게 하고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침 좀 묻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너무 깨끗해요. 한번 넘겨보세요. 완전 새 거예요. 억울하다. 네. 1,400원짜리 네. 네. 7위의 법칙. 이 책을 읽으면 저축을 얼마나 빨리 하면 좋은지가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이제 좋거든요. 복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네, 네. 도움이 되는 책. 저축을 네.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네. 경제를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막 그래프 생활 물가 지수, 물가는 무엇이고 자본 시장이 금융 시장이 어떤지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기초서로 추천합니다. 큰 틀을 볼 수 있는. 네네. 네. 좋네요. 용어 같은 거 몰라서 경제 신문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엄마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거 한 것만 읽으셔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좀 경제 신문 해설서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이제 재테크에 입문할 수 있는. 마지막 1% 정성. 와. 이분이 이제 정성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법표준 굉장히 부드러운데 네. 왠지 내용은 굉장히 열심히 해라. 네, 좀 네, 네. 밀어붙이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내용이에요.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메시 30. 이거 여기 중에서 제일 비싼데요? 네, 이거 굉장히 지금 만 원에 팔릴 수 있는데 낙서를 전혀 하지 않는데 한번 그냥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네. 김유라 작가님이 네. 직접 쓰신 부동산에 네. 대해서 궁금하시다, 아파트 네.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에요. 네. 이야. 이게 지금 네. 미국이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요즘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다시. 그리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예요. 네. 일본은 저축을 하면 돈을 뺏어가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금리처럼 서서히 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뭐 잃어버린 20년 하잖아요.
경기 성장이 거의 정체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말고는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 네. 이미 지금도 좀 불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항상 경제 어려워요. 고황일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울 네. 때 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금리를 낮추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빚을 좀 싸게 해줘야 사람들이 네. 갚는 거예요. 맞아요. 빚을 만약에 올리잖아요. 파산합니다. 못 갚잖아요. 네. 소득도 순환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이런 책을 읽으면 정말 좋아요. 세계 경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왜 마이너스 금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금리가 25% 이랬대요. 그랬구나. 다시 할 수,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책 읽어보시면. 네. 이 책은 그 법원 도서 관장을 지내신 강민구 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법원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그 법원에 있는 많은 정보를 전사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환갑이시거든요. 네. 그 어떤 판사로서 그리고 그런 IT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혁신가로서의 어떤 지혜가 담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제목은 인생의 밀도인데 네. 내용은 거의 우리 엄마들이 자녀 교육할 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주세요. 심지어는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판사가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다라는 말도 하세요. 우리 그런 거 되게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죠. 네. 나뿐만 아니라 자녀도 밀도 네.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네요. 네. 싸게 막 편지 너무 좋죠. 네. 네. 제가 다 살게요. 이거는 우리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네. 그 저자의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뭘 깨닫냐면요. 아 부자들이 이래서 부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에 금융 교육과 부동산 교육과 부자 교육이 없잖아요. 네. 쏙 빠져 있죠. 대학에도 안 가르쳐줘요. 맞아. 배울 데가 없어요. 사실은 미국 책이긴 하지만 네.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네. 경제라든가 이런 돈의 원리가 맞아요. 저는 정말 많은 깨우침이 있었고 아 이거를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알려줘야겠다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저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바구니가 터지려고 터지려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수학 도둑 4,300원. 4,100원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4,100원. 100원짜리 찾았습니다. 아이들 수학 교육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집 잘 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런 거. 논술 만화예요, 수학. 재밌겠죠? 네. 이런 걸 사주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재밌겠다 거. 하고 딱 열어봤는데 네. 수학인 거죠? 재미있게 나온 네. 도둑 책이야.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 만화책은 거의 이렇게 비닐로 포장돼 있더라고요. 아이들 본기만 하고 안 네. 사고 망가지고 하니까. 아, 그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작가분이 나는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바로 이 책을 꼽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근데 이 책이 불과 단돈 3,200원밖에 안 하는 어머나. 거예요. 미안해라. 우연히 돈 되는 독서잖아요. 그쵸? 비상금 같은 거 이렇게 발견한 적 없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되게 절약하는 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녀 교육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네. 팔랑거려서 여기 등록했다 저기 했다 그 비용만 아껴도 그렇죠? 아이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한다거나 이해해주지 못하고 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심리와 돈이 연결돼 있다 그런 말씀 맞아요 그죠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뭐 심리적으로 안 좋으면 돈을 더 쓰기도 하고요 불안하면은 사면 안 되는 걸 사기도 하고 뭐 투자도 마음이 흔들리면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사실 그런 거 머리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네, 네, 마음으로 투자를 네, 재테크를 네, 네, 네. 마음을 다스리려면 네, 이렇게 네. 책을 많이 읽으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아이한테 교육비를 많이 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못될까봐 자꾸 이것도 보내보고 저것도 보내보고 아이가 싫다고 자꾸 시켜보고 아. 서로 이제 힘들 수 있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책들을 많이 읽으면 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잘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새 아이를 키우는 저의 그러네요. 마인드입니다. 로고 10월달에 구매했다고 나오는데 아 사게 사게 네. 5점이 3번 택이 샀는지 안 샀는지 알려주니까 참 좋아요. 네. 마일리지 사용 안 하시고요? 네, 그냥 대신해서. 네. 저희 지금 만원 이상 보면서 가격 괜찮아요. 지하수 차셨나요? 아니에요. 총 9권이고요. 4만 9천 원. 우리가 5만 원치 사기로 했는데. 네, 중고 1,000원. 와, 책 4만 9,500원어치. 500원은 나중에 뭐 사 먹어도 되나요? 그럼 안 되죠. 저금 네, 통에 넣어야 되죠. 넣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알라딘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책
탁탁 골라갖고 막 찾는 게 아, 거의 뭐 알라딘 알바생들이 울고 갈 수준. 근데 10권 정도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읽으려면 최소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빨라도 두 달은 걸릴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제가 이렇게 도서관과 서점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그 노하우를 담은 책을 소개를 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을 유명하신 작가님이 있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당구 여신 차유람 씨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아, 네네. 그분과 결혼하신 작가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지성 작가님. 이지성 작가님. 네. 뭐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문학, 도서천재 헌재리, 꿈꾸는 다락방. 네, 꿈꾸는 다락방. 네, 이런 정말 많은 책들을 쓴 작가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첫 책, 마치신 도서에 간다를 읽고 아, 저를 알게 되셔서 네. 서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 저한테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책을 읽어야 세상이 변화하고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고 그런데 자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엄마인 제가 한번 그 노하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바쁘지만 단숨에 읽었어요. 너무 막 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저는 적는 걸 좋아해요. 그 선언서, 부자엄마 선언서가 챕터마다 이제 하나씩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꿈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 참 좋았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시간 관리법도 제가. 네, 맞아요. 제가 독서할 때 늘 권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책을 오랫동안 읽었는데 삶에 변화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이 책에 있는 걸 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못해요. 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쉬운 거 한 가지만 하자. 이게 저희 모토예요. 가장 쉬운 거. 1권 1실천. 네, 네. 맞아요. 그게 여기 또 나와있죠? 네, 네. 네, 맞아요. 제 책에 보면 낮잠을 자란 얘기도 있어요.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낮에 아이 뭐 잘 때 자도 되고 아이가 어린이집 학교 갔을 때 자도 돼요. 이렇게 잠을 보충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 거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자. 도서관에 가서 내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겠다. 네. 이 정도만 하셔도 큰 실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변화 이런 게 있어서 잠깐 됐습니다. 네, 어떤 날은 낮잠만 자고 책을 못 읽는 날이 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가계부에 대해서 김미라님이 굉장히 독특한 코칭을 아주 쏠쏠한 코칭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